얘들아, 얘 지금 뭐 하는 건지 알지? 여기만 여기 판 없는 거야, 여기만. 맞아? 이거 한 번 할 때마다 가운데 있는 것만 파먹으면은 한 번 더 하면은 여기 파먹고 여기 파먹고 여기 파먹고 여기 파먹고 여기 파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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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결국에 넓이가 9분의 8배씩 되는 거 아니야? 9분의 1을 갖다 버리는 거잖아. 괜찮니? 한 번 할 때마다 9분의 8씩 곱하는 거지. 그럼 9분의 1 갖다 버려야 되잖아. 그럼 전 잘 봐? 처음 정사각형에서 얘 파먹어? 그럼 처음 정사각형 넓이에다가 9분의 8 곱하는 게 맞지. 그 다음에 잘 들어봐봐. 여기서부터 정사각형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이라고 하면 1번 정사각형도 9분의 1 파먹었으니까 9분의 8 더하기 2번 정사각형도 9분의 8 이런 식으로 여덟 번째 정사각형까지 9분의 8 다 해버리면은 9분의 8로 묶이잖아. 그럼 T1부터 T8까지 더한 얘가 얘잖아 지금. 어쨌건 전체 넓이에 9분의 8씩 계속 곱해지고 있는 상황인 것만 알면 되는 거지. 뭐하래 문제가 돼서 10번 반복하겠대. 10번 맞아? 한 번 반복할 때마다 9분의 8 곱하는 거니까 10번 반복하면 9분의 8에 10승을 곱해야겠지. 어디에다가? 처음 정사각형 넓이는 9야. 한 변의 길이가 3이거든. 얘는 3의 몇 승? 2의 몇 승으로 하래. PQ는 그냥 자연수. 됐냐? 됐죠? 끝. 야 숙제 다 했다더라. 이거 뒤에 질문인 거만 얼른 해라. 이거 또 얼른 해야.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없어. 아니, 숙제 못한 이유가 뭐 있으시겠죠 여러분들. 불가항력일 수도 있잖아요. 불가항력. 진짜 다 까먹어갖고 진짜 없어. 진짜 머리에 아무것도 없어. 못해 진짜 막 그 정도야.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오늘따라 그냥 한번 쬐볼까? 한번 응용을 살짝 해볼까 하고 이제 어? 그냥 조용한 걸 수도 있겠지. 시험 기간에 아무튼 딱 이렇게 할 예정이야. 시험 기간에 있잖아. 숙제를 딱 내. 검사를 딱 해. 그 다음에 아무튼 안 돼 있는 거 있잖아. 안 돼 있는 거는 어떻게든 불러갖고 다 하게끔 만들 거야. 어떻게든 불러갖고. 근데 아마 다른 과목이랑 너무 밸런스가 좀 무너져 있으면은 좀 되찾을 수 있게끔 도와주기는 할. 근데 항상 이게 진짜 딜레마야, 딜레마. 어? 영어 1등급 맞는 애들은 영어를 더 많이 해. 가끔 한 과목만 못하는 친구들 있어. 얘들아, 친구들 보면은 막 수학만 못하거나 뭐 영어만 유독 못하거나 이런 애들 있거든. 근데 생각보다 그럼 너무 단순하잖아. 잘 봐. 수학만 못해 내가. 그럼 뭘 더 많이 하면 돼? 수학 더 많이 하면 되잖아. 근데 사람 욕심이 그게 안 돼. 왜냐면 다른 과목을 잘하기 위해서 유지해왔던 그 성적을 유지하려고 써왔던 시간들이 있거든. 그래갖고 영어 1등급이고 국어 1등급이고 수학만 4등급이야? 그럼 영어 국어 딱 그만하고 수학만 하는 애 한 번도 본 적 없어. 영어 더 많이 해, 국어 더 많이 해, 수학 할 시간 더 적어. 그래갖고 그리고 맨날 평생 수학 못해. 평생 국어 영어만 잘해. 그 영광, 그 영어 국어 어우 누구는 영어랑 국어 잘하네. 이 영광을 내려놓지 못하는 건가? 사실 근데 여러분들 혹시라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거나 그런 것 때문에 좀 딜레마에 빠지신 분들은 과감하게 행동하셔야 돼. 진짜 너희들을 믿어. 그동안 공부했던 너희들을 믿어. 그래 영어랑 국어 잠깐 안 해도 나 할 수 있어. 나 이번에 진짜 수학 DB 팔 거야. 수학 한번 진짜 찍어본다. 인생의 마지막으로 후회 없이 수학만 해본다. 이런 거 좀 필요해. 그렇다고 해서 막 그냥 어? 혼자 하겠다고 이러면 안 되고 봐가지고 어?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과감함이 좀 필요해. 진짜 그런 학생들 되게 많아. 고1, 2, 3 가르치다 보면 항상 그래. 특히 고3 애들이 엄청 심해. 고민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얘기하시고, 야 얼른 하자. 야 이거 뒤에서부터 지른 거 같아. 뒤에가 지금 있으니까. 145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죠. 여기서 질문한다. 빨리 얼른 1124. 어? 1124. 1120 4 4 좋아. 또 23 또 22 또 21 이게 눈치 게임이 아니야 얘들아. 하나씩 적게 돌려. 눈치 게임이 아니라 진짜 이거 21만은 할 수 있다. 아니야 또 이렇게 얘기하면 어? 어? 그럼 뭐야 난 내 질문은 쉽다고 안 받는다는 거야? 이게 아니야 얘들아. 너희들이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야. 알았어? 해주긴 할게. 해주긴 할 거지만 선생님 얘기 잘 듣고 왜 맨날 나오는데 내가 못 풀지? 왜 또 이번에도 못했을까? 자가진단 잘 하세요. 그게 잘 돼야 수학 성적이 올라. 풀었던 문제, 아 이거 옛날에 이렇게 해봤던 것 같아. 그 경험들 있잖아, 쌓여가는 경험들. 그걸 많이 늘리시라고. 뒤에서부터 봤자 1124부터. 1124는 생각보다 문제 쉽더라고. 좀 그럴싸하게 좀 문제 만들어놨는데 잘 들어봐봐. 얘들아 일반항이 EN 플러스 1인 등차수열 AN이야. 그리고 문제가 A1이라는 집합을 하나 기준을 준 거야. 얘네가 약속이 있거든 문제 안에. 문제 약속이 첫 번째는 뭐냐면은 AK라는 애는 AK는 그러니까 AK라는 집합, 그 집합은 AN의 항들 중에서 2K 플러스 3개의 연속항은 항들로 이루어져 있어. AK라는 집합 자체가 마치 애처럼. A1은 5개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맞아? 연속해야 된다고 얘네가 지금. 예. AN이 지금 공차가 2인 등차수열이잖아. 그러니까 3, 5, 7, 9, 11이 연속돼 있는 게 맞는 거야. 쌤 중간에 4는요? 6은요? 찾으면? 갱생 불가능. 알았어? 안 돼. 왜 찾아? 이 AN이 저게 아닌데. 어? 자, 그 다음. AK 또 조건이 있는데. AK 플러스 1 있지. 그 다음아. 얘 다음 집합 있잖아. 얘 다음에 집합은 있잖아. 가장 작은 원소가 AK 가장 작은 원소보다 크대. 그러니까 얘의 최고 작은 원소는 AK의 최고 작은 원소 있지. 원소보다는 크대야. 그리고 문제에서 조건 다까지. AK랑 AK 플러스 1을 이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얼마? 3개다라고 되어 있어. 맞니? 그 다음에 너희들이 와 이거 도대체 뭔 얘기야 할까봐 A2를 준 거야. A2가 뭐래? 9부터 하겠지 그럼. 11, 13, 15, 17, 19, 1, 2, 3, 4, 5, 6, 21. 됐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A2는 봐봐 항의 개수가 이었으니까 7개가 연속하고 있어. 그 다음에 A 누구야? A1에서 제일 작은 원소, A2에서 제일 작은 원소. 여기까지 괜찮지? 그리고 AK에서 AK 플러스 1 뺀 거 있잖아. 그럼 얘는 이거지. AK 플러스 1에서 여기 누구? AK만 갖고 있는 원소가 항상 몇 개여야 돼? 3개여야 돼. 그러니까 앞에 있는 3개 있지? 이 앞에 있는 3개는 오직 A1한테만 있는 그 고유의 그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A1이랑 A2만 비교했을 때 딱 하나의 그 한 뭐라 해야 돼? 다음 집합이랑 딱 비교했을 때 항상
앞에 있는 세 개는 이전 집합일 거고 뒤에 있는 것부터는 그 교집합 안에 들어가 있을 거야. 이 상황을 알아야 돼. 그러면은 A3 있지, A3. A3은 얘들아, 이거 세 개는 A2한테 무조건 줘야 되고 여기서부터는 A3이랑 같이 공유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 A3은 여기서부터 써주면 되는 거 아니야? 15, 17, 19 잘 봐. 근데 여기서 쌤, 그럼 세 개를 이거만 A2가 갖고 있고 이런 애들이 A3 가질 수 있냐? 당연히 안 되지. 연속하는 원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앞에 있는 세 개가 이전 집합만 갖고 있는 거, 뒤에 있는 여기 네 번째 거부터는 다음 집합이랑 같이 공유하고 있는 거, 이 상황이야. 알겠니? 그리고 여기서 어? 쌤 그럼 얘는 A1도 갖고 있지 않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라고. 항상 얘랑 그 다음만 딱 두 개만 비교했을 때 앞에 세 개는 이전 거, 뒤에 것부터는 얘도 공유? 알겠어? 이 상황이라고. 그럼 또 생각해봐. A3은 또 이건데, 이런 식으로 시작할 건데 여기까지는 또 A3만 갖고 있고 여기서부터는 A4랑 공유하고 있는 거 아니야? A3이랑 A4 비교하면? 그럼 앞에 문제가 뭐라 했냐면 최종적으로 AK 있지. 얘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나 봐. 제일 작은 원소랑 제일 큰 원소, 맞지? 둘이 더한 거 뭐 시그마에 넣어가지고 계산하는 거잖아 지금, 맞니? 그럼 얘들아, 얘 제일 작은 원소, 얘 규칙만 봐도 상관없어. 생각해봐. 앞에 있는 세 개, 앞에 있는 또 세 개, 여기가 A2 시작이지. A2 시작이 9잖아. A3은 시작이 15고, A4는 시작이 21이잖아. 당연히 공차가 6이어야 된다고. 앞에 있는 세 개는 왼쪽 친구 주고 뒤에 있는 것부터는 오른쪽에가 가지니까 공차가 6이잖아. 3, 9, 그럼 얘는 MK라는 친구는 첫째 항이 3이고 공차가 6이니까 6K로 시작하겠지. 공차 6이니까 첫째 항 3이니까 빼기 3. 됐니? 그리고 내가 알고 있던 게 AK라는 친구가 항의 개수가 2K 플러스 3개야. 그럼 얘가 이만큼이 2K 플러스 3개거든? 그 말은? 얘 껑충 뛰면 이게 몇 번 뛰어야 돼? 2K 플러스 2번 뛰었을 거라고. 맞니? 그 얘네들은 지금 공차가 2인 등차수열 이루고 있는 애잖아. 그럼 지금 MK는 얘 아니야? 원래 얘에서 2K 플러스 2번 껑충껑충 한 번 껑충할 때마다 2씩 커지는 애니까 공차. 됐니? 그래서 얘가 얼마라고 지금? 6K-3이라고 그랬죠? 그럼 얘 계산하면 4K 플러스 4니까 얼마? 10K 플러스 1. 누가? MK가. 스몰 MK는 얘고. 됐니? 문제가 뭐하래? 둘이 더해서 시그마 안에 집어넣으래. 1부터 10까지. 됐니? 그럼 둘이 더하면 16K 빼기 2니까 맞아? 1부터 10까지 K가 55지. 55 곱하기 16 빼기 20 한 게 정답이어야 된다고. 뭔지는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가 있겠다. 얘는 그냥 규칙 찾는 문제였는데 말이 좀 길었어. 힘들다. 쌤도 오늘 진짜 너무 힘들어. 어? 아침부터 그냥 프린트만 진짜 몇 시간 한 것 같아. 프린트만 한 3시간 한 것 같아. 4시간 했다 거의. 2시까지 아침 10시부터 프린트만 해. 계속 프린트 잘 나왔나 보고 인스턴트 보고. 왜냐면은 원본을 만들고 걔를 복사기에 이제 꽂아갖고 너희들께 만들어지는 거거든? 원본이 잘못됐으면 다 너희들 이상한 거. 옛날에 고1 때 기억나? 스프링 잘못, 타공 잘못해가지고 반대로 풀었던 거 기억나냐? 그런 일 벌어질 수도 있고 해가지고 잘 쌓아놓고 타공 위치 잘 잡아놓고 하느라 오늘 엄청 오래 걸렸어. 야 진짜. 야 1123번 얼른 하자. 1123번에 뭐야 문제가
이게 두루루 계속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했지. 우리 영재 초등학생 애들. 걔네 방법인데 좀 룰이 좀 달라. 아까는 쌤이 얘들아 사교육이 있어서 여기다가 3개를 이렇게 더하고 5개를 이렇게 더하고 7개를 또 더하고 내가 지금 사각형을 추가하는 방향이 이거잖아. 나는 지금 이게 아니라 사방 팔방 그냥 지 멋대로는 아니지만 반시계 방향으로 붙이고 있대. 됐니? 그래서 문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169 위에 바로 누가 있냐라고 물어봤어. 맞아? 자 그럼 봐봐. 여기 1부터 1은 시작점이야. 2, 3, 4, 7은 이렇게 할 것 같아. 4 여기 있고 5, 6, 7, 8, 9가 여기 있지. 따따따따따따 해가지고 여기 16 여기 있는 거잖아. 여기서 또 뜨르르르르 가면 여기 25 있는 거고. 맞니? 그래서 지금 25에서 또 9칸 더 뭐 가가지고 여기 지금 얼마야? 뭐 36? 아 11칸 더 가서?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는 짝수 제곱들은 왼쪽 위를 향하고 있고 홀수 제곱들은 오른쪽 아래를 향하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어. 그리고 보면은 제발 방향이 지금 이거거든? 얘 위에 10 있어. 또 한 바퀴 돌아가지고 얘 잘 봐도 여기 26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26, 27 쭉쭉쭉 가고 그럼 여기 분명 49가 있을 거야. 이 방향으로. 맞니? 얘 위에 26 있잖아. 얘 위에 10 있잖아. 그 이유는 그거 아니야? 얘 위는 얘 다음이잖아. 얘 위는 얘 다음이잖아. 그럼 169 이전에는 121이 있겠지. 11제곱 걔 다음이 있을 거라고. 122가 맞니? 정답은 122겠지? 아 1122번 같은 거는 시험에 나올 리가 없어. 하지만 불안할 수도 있으니까 너희들이 알려면 주겠어. 와 진짜 힘들다. 그치? 너희들 얼마나 힘들까? 응? 얼마나 힘들고 배가 너무 고파. 진짜 너무 배가 고파. 누가 웃어? 너무 배고프고 아 내일 수업도 또 3개나 준비해야 되는데 언제나 해. 오늘 안 하고 그냥 자잖아? 내일 아침부터 그냥 큰일 난 거야. 또 오늘 꼴 나는 거야, 진짜. 수업 준비 다 하고 자잖아? 피곤해서 안 되고 또. 아, 진짜 어떡하면 좋아. 이 시간에 얼른 풀어야지. 1122번. 야, 근데 이거 참고만 해라. 이거 근데 알 필요 없다. 얘들아, 얘인데 세 개 곱해져 있는 것도 부분분수로 다 쪼갤 수는 있어. 뭐 두 개가 곱해져 있고 네 개, 뭐 백 개, n 개도 다 부분분수로 쪼개. 부분분수가 부분분수 분해가 영어로 뭐더라? PFD인데 PFD. 이게 뭐지? 파티컬 뭐 이게 뭐더라? 부분이 영어로 뭐지? 프랙? 그게 파티컬. 어? 부분이 파티컬. 파티컬. 아, 야, 천재. 와, 이거 뭐 있는데? 얘는 분해. 분해가 영어로 뭐더라? 디비전. 아, 몰라. 아, 이거 맨날 이거 약자로만 해가지고. PFD라고 하는데, 아무튼 부분분수 분해를. 자, 일단 보자. 얘 세 개 곱혀져 있는 거. 세 개 곱혀져 있는 건 부분분수를 어떻게 쪼개냐면, 얘들아. 일반적으로 써줄게. 근데 이게 사실 와 신기해. 이게 아니야. 통분을 반대로 하는 게 부분분수 분해야. 사실은 통분 반대로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거 있잖아.
왜 너 신기할 게 아닌 게 안에 있는 거 통분하면은 AB분의 B-A를 B-A를 한 게 AB분의 1이잖아. 맞아? 세 개짜리도 똑같아. 일반적으로 쓸게. ABC분의 1은 뭐랑 같냐면은 항상 끝에서 끝에를 빼는 거야. 그 다음 여기는 두 개? 두 개. 와 신기해. 하나도 안 신기해. 통분해봐. C, A, 약분. 맞니?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쌤이 이거 우리 할 때 하지 말라 그랬어. 이거 안 나와. 알았니? 이거를 선생님들이 한 거 함부로 낸다? 진짜 나한테 혼날 줄 알아. 그 선생님 진짜 가가지고 자네 선생님 맞아? 자네 인간강사야 뭐야 하면서 혼나야 돼. 교육과정에서 세계 부분문서 아예 명시를 안 한다고. 애초에 부분문서 하면 항상 이 폼 딱 두 개 곱해져 있는 거. 오케이? 근데 물론 이걸 뭐 우기면 또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아무튼 이건 나올 리가 없어. 진짜 나올 리가 없어. 그럼 여기서 또 해볼까? 여러분들 얘 분해를 하자. 큰 놈에서 작은 놈 빼면 항상 얼마로 같아? 2로 같지. 그럼 분명 2분의 1로 묶일 거야. 그 상태에서 여기는 1 곱하기 2분의 1 빼기 2 곱하기 3분의 1. 아 2분의 1로 묶인다 했어. 다 묶는다 했어. 2분의 1로 싹다 둘이 곱한 거 2 곱하기 3분의 1 빼기 3 곱하기 4분의 1. 어때? 거기 통째로 총총총 날아가는 게 보이지? 나올 리 안 나와 안 나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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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1121번 같은 거나 차라리 보자고. 일단 저걸 사람은 저거 해. 이런 게 있어. 야 그럼 4개는 자 4개는 그러면은 G-A라고 하고 3개씩 써주면 되는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여긴 D 필요하고 통분하려면 D, D 필요하고 A, A 필요한 거니까 맞아? 하나도 안 신기한 거야 이거. 자 1120 그러니까 1121번을 어? 2제곱 빼기 1? 3? 자 그 다음 4제곱 빼기 1? 15 했으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치? 하, 봅시다. 2제곱 마이너스 1분의 1. 나 지금 1121번 보는 거야. 아 얘는 좀 끝을 흐렸네. 문자로 4에 4인 제곱 마이너스 1분의 1. 얘가 지금 41분의 20이다 맞아? 그러니까 항상 이런 게 나오면은 여러분들 그냥 첫째랑부터 그냥 n번째랑까지 적당히 더했다 이런 느낌으로 그냥 받아들이면 돼. 맞니? 그러니까 여기 항상 끝에 주는 얘가 일반항이잖아. 얘가 그러니까 이거 아니야? en제곱 마이너스 1분의 1이라는 얘기니까 1 넣어봐, 2 넣어봐, 3 넣어봐. 일반항이라고 얘가. 맞아? 얘를 뭐 한다고 지금? 첫째항부터 n번째항까지 다 더한 게 얼마? 41분의 20이래. 맞죠? 그러면은 부분문수로 다 쪼개도 되고. 자 하자 여기 2 마이너스 1 2 더하기 1분의 1 4 마이너스 1 4 더하기 1분의 1 6 마이너스 1 6 더하기 1분의 1 그럼 나중에 어디까지 가는 거야 여기가? 2n 마이너스 1 2n 플러스 1분의 1 여기까지 됐지? 그래서 지금 얘네 보면은 항상 누군가에서 1 뺀 거, 누군가에서 1 더한 거니까 차이가 2라는 건 한눈에 보인다고. 그래서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당연히 2 차이가 나니까 2분의 1로 싹 다 묶어줘야 돼. 당연해. 그럼 여기서부터 어떻게 돼? 1분의 1 빼기 3분의 1. 얘는 3분의 1 빼기 5분의 1. 얘는 5분의 1 빼기 7분의 1. 그럼 얘 빼기 이렇게 닫히겠지. 얘가 지금 얼마? 41분의 20이라 했냐? 됐죠? 그럼 여기 가운데 싹 날라가지. 이만큼 나머지 그냥 통분해서 n에 대한 1차식이니까 구해주세요. 됐나?
야, 질문 이만큼만 받자. 야, 하지만 너무 질문인 게 있었다. 빨리 질문해. 마지막 질문 기회 줄게. 다들 지금 눈치껏 이걸 말하면 나는 지금 뭐? 그런 생각 할 필요는 없고. 야, 1115번 풀었냐? 1115번 푼 사람! 보수! 이거 마지막! 이거 진짜 마지막! 없어? 야, 이거 1115번은 야, 너희들 이진법 이런 거 배워본 적 없어? 삼진법, 사진법? 배운 적 있지? 이게 이진법 아니야, 지금 이거 앞에서부터 1, 2, 3, 4, 5, 6, 7, 맞아? 그럼 33을 이진법으로 표현하면 몇 번이야? 4번이잖아, 4번! 근데 1115번 보고서 잠깐만, 1! 여기 여 하면서 이제 아 물론 이진법으로 바로 안 보였으면 하는 수 없는 거고 규칙 찾으셔야겠지 뭐. 자, 야 저 녹화 꺼줘. 꺼니 이미? 이거 꺼줘.